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주택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건 행사 가능할까인데요. 결론은 가능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자, 먼저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것은 원래 주택의 경우 최단기 존속 기간이 2년이죠. 근데 2 플러스 2, 2년 더살수 있는 권리가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최하 이제 4년을 살수 있죠. 종전에는 2년밖에 못 살았는데 2020년 7월 31일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갱신될 때는 최대 5%까지만 증액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감액 청구도 할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증액 청구만 하고 있죠. 근데 이 증액 청구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무조건 세입자가 응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불응해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 주인 입장이라면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1년마다 5%씩 증액하기로 한다, 올리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으로 적는 게 좋겠죠? 안 그러면 나중에 뭐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은 청구권이지 형성권은 아니다. 반드시 올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즉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란 경우에만 증액 청구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언제 행사하냐면 계약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 뭐 전화 연락 오는 거 보면 주인이 2년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아무 말이 없는데 다시 계약서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안하다. 이렇게 있어도 됩니까? 묻던데 세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안할 거 없습니다. 세입자는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주인이 오히려 답답하죠? 주인이 계약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5% 올려주고 계약갱신 요건 행사해서 살거 아니면 나가라, 퇴거해라, 이렇게 문자나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겠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도 마찬가지고, 주인이 그 나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통지하는 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문자나 카카오톡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화하려면은 녹음을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는 나중에 증거가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용 증명 보내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용 증명 보낸다 이러면 왠지 사이 안 좋은 사이, 뭐 소송하려고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냥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이런 걸 보내면 되고요. 만약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안 읽으면 그때 카카오톡 문자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대기 없어지도록 읽도록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입자 입장이라면 아무 말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좋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처음에 2년 계약 체결했고 또 아무 말안 하면 자동으로 이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인이 아무 말안 하면 자동으로 2년이 더 연장되거든요. 그럼 2년, 4년 살고 나서 또 2개월 전까지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때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6년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더 답답합니다. 주인이 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고 살거 아니면. 자, 그러면 중간에 이제 집주인이 바뀐 경우입니다. 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 사이에 만약에 집주인이 바뀌면 이런 경우는 현 세입자가 바뀐 주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 현재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면 2년 더살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보다 더 먼저 만약에 계약기간 끝나기 7개월 전에, 8개월 전에, 만약에 9개월 전에 집을 팔았다면,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새 주인이 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때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면, 내가 직접 들어가 살겠다, 새 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겠다 하면, 현 세입자는 방 빼줘야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7개월 전에, 8개월 전에 세입자 몰래 팔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집을 보고 팔아야 되는데 세입자가 모를 수가 없죠. 집 팔려는 걸, 팔려고 하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러면 팔려고 하는데 세입자 협조 없으면 집 팔기 어렵습니다. 세입자들이 거의 집을 잘안 보여줘요.
뭐 토요일 날 7시에 딱집 보러 와라 이렇게 해놓고 7시 1분 돼서 가니까 아, 지금 나가고 없습니다. 7시까지 오라고 했잖아요. 또 일주일 후에 오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현실적으로 중개사무소에서도 그 집은 이제 잘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협조를 안 하고 또집 보러 갔는데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해놓습니다. 그럼 똑같은 집이라도 예, 거래가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세입자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에 주인이 세입자 몰래 바뀌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약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바뀌면 바뀐 집 주인 앞으로 등기 넘기기 전까지, 등기 경료되기 전까지 현재 주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면 2년 더살수 있습니다. 자, 합의 갱신은 세 가지가 있죠. 합의에 의한 갱신, 그 다음에 갱신 연장입니다. 연장. 법정 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죠. 계약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주인이든 세입자든 아무 말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게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입니다. 그 다음에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거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합의에 의해서 갱신되는 거. 그래서 법무부 육군 해석은 계약 기간 2년 끝나고 나서 5%보다 더 초과해서 올려주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2년 지나서 계약 갱신 요건을 한번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계약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 연장됐기 때문에 자동 연장되고 나서 또 2년을 더살수 있으니까 6년간 살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집주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9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이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두달 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한달 월세가 100만 원인데 200만 원이 연체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세가 100만 원인데 50만 원씩 연체했으면 넉 달을 연체해야 되겠죠? 두달 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합의금을 최대 뭐 2천만 원까지 주고 그러더라고 요즘 보니까 대부분 한 1천만 원 정도는 주더라고 이사비 1천만 원 주고 계약갱신요건 행사하지 않고 나가기로 한다 이렇게 합의서 적었으면 그건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법무부 육군 해석은 처음에 계약할 때 나는 2년 후에 계약갱신요건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으로 적었다 하더라도 그 특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판례는 물론 없고요. 그 다음에 집주인 동의 없이 다시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는 경우에도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직계 좀비속, 부모님이나 자녀들 살겠다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살겠다고 내보낼 수는 없죠. 물론 이게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내놓고 거짓말 시키고 안 살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법정 갱신,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 두 가지가 있는데 주택 상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 차이점이 상가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중간에 세입자가 해지 통고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주택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든 법정 갱신되든 모두 세입자 나가고 싶다고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3개월 지나면 주인이 돈 내줘야 됩니다. 상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정 갱신된 경우에는 세입자 나가겠다고 하면 주인이 돈 내줘야 됩니다. 3개월 지나면. 그러나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세입자가 중간에 해지할 수 없다.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다는 것은 만약에 처음에 4년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또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을 하면 4년이 더 연장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중간에 나갔겠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상가의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계약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예,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계약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아닌 7개월 전에, 8개월 전에 미리 팔았다면
계약갱신요건 행사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